헌터 바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랜만에 키워보자 컨텐츠입니다. 오늘 키울 거는 바로 개입니다. 개입니다. 개 잡으러 와줬구나. 개비 잡으러 가자. 개비는 이미 제가 잡아버려가지고요, 개를 잡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수조에 지금 4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진짜 조그만 랭끼가 있고요, 원래 살던 개빵이, 근데 앞으로는 빵이라고 부를게요. 빵이. 자, 그리고 돌개새끼, 마지막으로 뿔뿔맞이 개새끼. 자, 이렇게 4마리가 살고 있는데, 어항 안에 이 개들과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베도라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도라치가요, 먹성도 굉장히 좋고 조금 싸나기 때문에 아마 이 베도라치를 방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도라치를 방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를 잡을 건데, 어떤 개를 잡냐, 빵이 있잖아요, 아주 먹성 좋아요. 맨날 왼쪽 사각에서 먹이 주면은 혼자 달려 나와요, 이러고. 맞죠? 자, 이 개랑 똑같은 종류를 3마리를 잡을 거예요. 수컷 1마리랑 암컷 2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어항 안에는 수컷 2마리, 암컷 2마리, 2대2 거의 미팅. 풋풋하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키워보자라는 컨텐츠를 지금 잘 못 올린 이유가, 원래 빵무늬를 잡아서 다시 새끼 문어를 키워보려고 하는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안 잡히고 있어서 일단 개를 키울 겁니다. 근데 빵무늬의 먹이가 뭐예요?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다가 빵무늬가 들어오면은 저거는 빵무늬 먹이 양식장이 되는 거예요. 리발. 지금 바로 개들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 2대2 미팅. 풋풋하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열어. 이거 뭐야, 이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베도라치랑, 아이고 지금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달려요. 자, 베도라치 따라다니죠. 거의 지금 물강아지. 일로. 오늘 이 강아지 입양 보냅니다. 어디로? 바다로 베도라치 꺼내볼게요. 먹이 주는 척 따라오라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얘네가 급발진하거든요. 이게 좀 안정을 줬다가 걸러가면 라떼는 숨었다. 라떼네. 야, 너 가만히 있어. 네 거 아니야. 일로. 그렇지. 투아, 여기 들어가 있어. 방생하는 거야. 그리고 알라가리 봉쇄. 그래, 잠깐만 타이저 베드라치야, 잠깐만. 멀미하니? 참아. 닫아버려. 너 잡았던 곳에 그대로 살려줄게. 아주 한 달 반 동안 즐거웠다. 근데 한 번만 손으로 잡아봐도 돼? 우리 친하잖아, 이제. 너 내 손 오면 먹인 줄 알고 막 물었잖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펀치 안 할 거야? 지금 여기가 베드라치 성지예요.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잘 살 거예요. 잘 가, 베파. 가기 싫어? 자기가 조심히 가. 야, 빨리 숨어. 나 같은 새끼가 너 잡는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러브하우스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개 3마리 잡을 건데 암놈 2마리에 수컷 1마리 번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암컷 2마리가 낫지. 수컷이 좀 고생해라. 자, 그리고 이 어항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고둥도 좀 넣을게요. 아, 리발레키 소라게였구나. 또 속을 뻔했네. 야, 이 돌 밑에는 없을 수가 없다. 어이! 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레키. 집에 있는 팡이랑 똑같은 종류인데. 야, 놔, 꼬집지 마. 집지 마. 그거 집지 마. 나 이제 놔. 야, 이건 네가 들고 있는 거야. 나는 죄 없어. 난 무죄야. 지금 배 부분이 넓적하죠. 이게 암컷입니다. 집에 아마 있는 녀석이 집게가 크고 두꺼워서 수컷일 거예요. 보통 암컷은 집게가 얇고 수컷은 집게가 두껍거든요. 자, 보시면 암컷이니까 데리고 갈게요. 이 종류들이 아주 먹성이 좋아요. 자, 두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야, 쟤는 너무 조그맣다. 야, 얘는 너무 쫄짱 개새끼다. 귀여운 내버려. 다 필요 없어. 잠시만, 저거 뭐야? 야, 황이구나. 아까 잡은 녀석 똑같은 건데 엄청나 크기다. 이 정도면 문어 레이키한테 먹혔다는 건데. 여러분, 근처에 문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더방 돌릴게요. 여기 물고기 있다. 손으로 잡힐 수 있나? 아, 리발 레이키 순간이다 해버리네. 손오공 같은 레이키. 자, 미니개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얕은 데 있다고. 아, 라떼다. 갑자기 두통 오네. 아, 여기 조개 잘 없는데 이거 살짝 벌어지고 뒤진 거구나. 자, 여기는 돌들을 다 들쳐봐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 돌은 항상 돌개가 있던 돌이에요. 이 돌 들면 거의 70% 이상은 돌개가 나왔거든요. 오늘 30% 찍었다. 좀 특이한 미니개 잡고 싶은데. 왜냐면 여기 가끔 털개 새끼들이 있거든요. 털개가 그렇게 안 커지는데 몸값이 더럽게 비싸요. 나중에 키워서 팔면은 개꿀. 좀 구라고요. 수산법 위반입니다. 오이씨, 노래미 새끼. 내가 놀랬네, 노래미 새끼 때문에. 야, 오늘 쫄짱개가 없네. 이건 뭐야? 그냥 소라야. 이건 뭐야? 그냥 소라야. 저건 뭐야? 되게 특이하네. 이거 그냥 소라 개새끼야. 자, 그냥 막 돌 들쳐볼게요. 이 돌 느낌 좋다. 아무것도 없어, 리발. 어차피 미니게 잡는 거니까. 어머니 속상하실 뻔했네. 와, 아까 이렇게 였나 보다. 이거 보세요, 집게 롯나 크죠. 이 수컷이에요. 딱 봐도 수컷이죠. 집게가 크면 수컷이거든요. 아까 집게 부러뜨린 애가 얘였나 보다. 살 한짝 있는 애는 미안해, 내가 키울 수가 없어. 롯나 귀엽다. 아, 얘도 아까 그 녀석 똑같은 종류인데, 근데 얘 너무 작고 집게도 하나 없어. 요 버려. 건강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나한테 먹히자. 저거 뭐야? 저 생선 대가리만 지금 뿅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돌 들쳤는데도 안 놀랬어요. 그럼 내가 잡아줄게. 진짜 잡는다, 개 새끼야. 진짜 잡는다. 록 같은 레끼.
이런 돌이 사실 개들 성지예요. 보세요. 살짝 열잖아요. 야, 이 레이키들아 이럴 때 나와줘야지. 롯나 창피하잖아. 한 마리도 없어? 이거 뭐야? 이게 박혀있는 거. 역시 얘 개새끼야. 오케이. 여러분 똑같은 종류입니다. 얘 암컷일 거예요. 그렇죠. 암컷이죠? 한 마리 더. 네, 친구야. 자, 이제 수컷 한 마리 갑니다. 수컷 한 마리. 이거 뭐야? 빛나는 거? 왜 이렇게 빛나해? 홍합 리발. 오케이, 알갈이 이쪽이다. 느낌 딱 왔어요. 바로 하객진으로 들어버리기. 하객진으로 들어버리기. 하객진으로 들어버리기. 하객진으로 들어버리기. 이리로 하객진에 걸렸어, 이래끼야. 수컷입니다, 수컷. 근데 크기가 좋지 않아요. 알을 뵐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킵해놓을게요. 자, 일단 킵. 암컷 두 마리랑 있어. 바로 달려가네. 암컷한테 이래끼. 이거 보는 게 충실해. 본능적으로도. 죄송합니다. 이 돌 들면 좀 뭐 많이 나올 텐데. 근데 보시면요. 네. 롯나 크죠? 허리 작살나도 괜찮아, 리발.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 하나, 둘. 아, 팔에 전기 터졌다. 아, 리발. 손에 전기 터졌어요. 뭔지 아시죠? 3-4 부분 누르면 전기 빡 터지면서 온몸에 힘 빠지는 거. 자, 이 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들어봐야지. 없냐? 아, 령신 아까 들었던 돌이다. 얘들아, 너희 어딨니? 얘들 너무 지금 번식기여가지고 힘이 고갈돼서 다 먼 바다로 떠났니? 수컷 새끼들 힘 쓸 줄 알아야지, 그지? 그래야 걔도 많이 나오고 나도 많이 튀겨먹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성게인데 희한한데? 오, 이게 뭐예요? 아, 디진 성게구나. 그게 말똥 성게인데 되게 빛깔이 고와가지고 무슨 성게인가 했어요. 미안해, 뒤졌는데. 너 표명 장르 뒤지는구나. 꺼져. 이 돌 한번 뒤져볼게요. 이 돌엔 아예 없네. 있다. 야, 저래끼 있나, 저래끼. 딱 봐도 수컷인데 집게가 두 개 다 있어라. 오케이, 개 땡큐. 집게 보세요. 이야, 집게 두꺼운 거 보소. 이거는 안 까봐도 수컷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까봐야죠. 미안해,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까자. 자, 여러분, 배가 세모 났습니다. 수컷 맞아요. 오래 안 나왔다. 지금 무릎 아프고 손가락 전기 터지고 아주 난리였어. 자, 키. 오케이, 그러면 이 똑같은 종류 네 마리 들고 갈게요. 쟤 뭐야? 쟤 똑같은 종류인데? 돌 위에 이거 보이세요? 너 애기인데 왜 죽어있니? 수컷인데? 이건 탈피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밟혔는데 난가 혹시 리발? 롯나 미안해, 일단. 자, 일단 여러분 이래끼들 가져가서 온도 맞댄 후에 바로 넣어서 같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럼 개 7마리네. 완전 개판이구만, 리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 4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원래는 3마리만 잡을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또 잡다 보니 또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오늘 밤에 팡무늬를 잡으면은 여기는 그냥 개 양식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팡무늬를 위한. 자,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레기들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크기별로 있어요. 제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예요.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도 수컷이에요. 자, 그러면 총 수컷 2마리에 암컷 3마리, 환상의 짝꿍. 자, 일단 근데 여러분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수조 안에 있는 애는 팡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방금 잡아온 수컷 한 마리는요, 팡팡이. 그 다음으로 큰 녀석은 팡팡팡이. 그 다음은 팡팡팡팡이. 그 다음에 팡팡팡팡팡팡. 눈깔 뒤집어지겠다. 자, 일단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래끼들을 여기 봉지에 담고 물과 물을 맞대어줘서 물의 온도를 맞춘 다음에 넣어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왔니? 조금만 참아. 스트레스 조금 받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참아. 자, 그리고 이래끼들을 수족관 위에 이제 동동 띄워줄게요. 리지러 가자. 아니. 키우는 거야. 정성스러워지자. 그래, 얘들아. 배빵이 없으니까 아주 기분 좋지. 근데 너 저 위에 갯민순달팽이 저거 언제까지 올라가 있냐, 저거? 자, 소라 개새끼들도 있고 지금 여기는 청소는 괜찮아. 이렇게 갖다 버리고 싶어요. 자, 일단 여기 위에 띄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20분 정도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가 흘렀는데 쟤들을 따로 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팡팡이 먼저 할게요. 팡팡이 투어. 정신 차려, 러브하우스야. 정신 차려. 벙금벙금 지금 자리를 잡아가러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암컷 한 마리 더 투어. 정신 차려. 얘는 정신 빨리 차린다, 야. 야,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투하. 오오오, 그래. 제일 작은 레끼 투하. 자, 지금 네 마리 다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데, 그나마 지금 저래끼. 그렇지. 제일 작은 녀석인가? 아니, 중간 녀석이다. 팡팡팡팡이. 롯나 어렵다, 리발. 자, 전화성만 지금 구석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뿔물 맞이기는 저기서 내려올 생각 안 해. 과답게 오라 못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둘이 뭐 해, 너네? 벌써? 아니야. 수컷이 싫어하는데. 너 마초구나. 수컷이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개마초네. 이거 뭐. 오오오, 야, 싸우지 마. 자, 그렇죠. 지금 저 녀석은 굴파고 들어왔어요. 저쪽에 보시면 이 수조의 터줏대감. 바로 팡입니다, 팡이. 얘는 우람하고 색도 약간 어두워요. 멋있어요. 얘가 팡팡이. 이 암컷은 아주 지금 자기 살길을 잘 알고 지금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 뭐야, 저기 있는 저 찐따래끼 저거 혼자 저기 벽 앞에서 굴팠네, 찐따래끼. 팡이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바닷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밥인 줄 알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밥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초점 좀 맞춰줘라. 얍, 맞춰졌다. 자, 밥은 여기 보시면은 전용 사료입니다. 크랩 내추랄. 몰라. 자, 요 정도만 줘볼게요. 아마 이제 새로 들어온 이런 레기들은 안 먹을 거고 팡이만 계속 먹을 겁니다. 자, 냄새가 슬퍼.
퍼지면 저 파이가 개 리라병 하면서 나올 거예요. 줘봐 줘봐 저 끝에 종지자. 이제 돌 위로 담 넘어서 온다. 월담 한다고. 자 월담 월 월담 중 월담 성공. 어 뭐야? 팡이랑 팡팡이랑 마주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야야야 일촉즉발이다 일촉즉발. 어? 만났다. 탐색. 누구니? 혼자 왔니? 와 역시 터줏대감에 쫄았구만. 어? 싸운다 싸운다. 오오오오오 싸우지 마. 도토 잠보. 야 너는 개 찐따같이 여기다 굴 좀 그만 팔아 이랬기야. 자 그리고 저기 새끼 개 한 마리 보이세요? 집게 조그만 거 있죠? 저랬기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돌 개새끼 있는데? 어 안 보이네. 리졌나? 아까 여기 굴 파고 암컷 들어갔는데 저기 지금 암컷 짜부대고 있는데? 야야야야야 같이 들어가 벌써 한 방 쓰냐 이랬기야. 안 돼. 직접 밥을 한번 줘볼게요. 요 집게로다가 라상라상 보세요. 바로 먹는다. 바로 먹죠. 야 맛있냐? 식성이 너무 좋아요. 얘도 줄게요. 뿔물 맞이게도 되게 잘 먹어요. 안 먹네? 오늘 새로 들어온 저 친구 먹을까? 안 먹네.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뿔물 맞이게도 저 동그란 거 칩 들고 롯나 맛있게 먹고 있죠? 위에 갬민순 달팽이 하나 데코레이션으로 얹어놓고. 근데 문제가 이 소랑이도 참 잘 먹거든요? 근데 얘는 못 찾아요. 눈은 제일 똥하고 튀어나왔으면서 눈 개장식. 아 미자리 하나 줘야 되는데? 저는 미자리도 하나 줄게요. 야 먹어라. 그렇지. 야 너 제발 그만 좀 팔아. 땅 바닥까지 닿았어 네 엉덩이.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애들은요 이 수조에 전부 다 적응을 하면은 그때 개찌렁이를 싸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봐요. 이렇게 롯나 버리고 싶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개들을 투입한 지 이틀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 해삼 레키도 많이 컸죠. 자 그 옆에 암컷 개 짜져있고 소라개들 역시 활발하고. 이거 뭐야 이 찐따 레키는. 야 너 공격적으로 변하지 마. 야 이 뿔물 맞이게 이렇게 돌개 닮아간다. 자 그리고 버리고 싶고 개찌렁이를 사왔습니다. 열어. 자 이 레키들을 채집통에 보관하도록 할게요. 윽! 확대하지 않을 겁니다. 야! 야! 떨어져! 떨어져! 리발레기들! 얘네들을 좀 찢어서 줘야 돼요. 찢을게요. 역겨울 수도 있어요. 오우! 쉣! 퍽! 자 여러분 이렇게 조각날 레기들을 투하시켜볼게요. 투하! 누가 먼저 난리치나 보자. 뿔물맞이기한테 한 마리 가는데 못 잡았지? 다리가 짧지? 자 역시 바로 이야 바로 적응했구나 너. 지금 애들 난리가 났어요. 야 뿔물맞이개가 이렇게나 기어가는 거 처음 봐요. 그렇지 소라개도 지금 하나 겟 했어. 아이고 우리 뿔물맞이개 레키도 하나 성공했네 지금. 근데 그 와중에 너 혼자 뭐 하냐? 거기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레키야. 야 불가사리야 너는 안 줄 거야. 근데 저 뿔물맞이개 야 너 너무 큰 거 혼자 러 먹는 거 아니야? 로나 맛있게 먹네 추베르. 불가사리 레키 밥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레키는 요거 있죠 어제 준 거 요거에 환장합니다. 자 요거 위에 뿌려줄게요. 자 그럼 요 냄새 맡고 아주 미친듯이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 영리한 느낌. 이거 봐 속도 붙었잖아 이렇게 이거. 잠깐만 그 와중에 여기 돌 개새끼 한 마리 나왔습니다. 돌개야 너 드디어 나왔구나. 근데 없어 먹을 게. 다 가져갔어 애들이. 너 이따 찌꺼기 먹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아이고 먹고 싶어 저거. 야 거의 다 됐어 온다. 아니 잡아 촉수로 내가 지어서 줄게. 그렇지 촉수가 짧아? 있어봐. 자 그렇지. 자 저거를 이제 감싸고 라가리로 먹을 거예요. 하나 더 줘? 자 여기 하나 더 있다 라가리로 가져가. 가운데로 가져가. 네 입구녕으로 입구녕인지 똥구녕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같이 있지 너. 자 불가사리도 이렇게 해서 롯나 맛있게 먹습니다. 불가사리가 먹성 제일 좋아요 진짜. 갖다 버리고 싶어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개 7마리가 전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적응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돌개가 조금 건강하게 좀 더 많이 나오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큰일. 야 너 지금 롯나 큰 거 혼자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남기면 돌 개새끼 좀 줘 알았지? 그 와중에 이 새끼 보세요. 지금 두 개 다 자기 입구녕으로 쳐놓은 거. 롱구녕인지 입구녕인지 모르겠지만 실험이 뭐냐면은 저 다리 하나 잘린 거 있죠? 얼마나 있어야 저 다리가 재생될 건데 지금 한 달 넘었거든요. 아무 기미조차 없어요. 라떼였어 이거는. 이 컨텐츠 제가 봤을 때 2년 걸립니다 리발. 그래서 갖다 버리고 싶어요? 자 지금 저 칩 하나 또 아가리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약간 촉수로 기차킬처럼 옆으로 계속 옮기면서 지금 결국 거의 아가리로 다 왔다 롯나 빠르게 온다. 거의 이거 설국열차다 리발. 롯나 잘 먹네. 매력있네. 버리고 싶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를 7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3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4마리가 됐어요. 일단 엉 안에 있는 5마리의 개는 똑같은 종류입니다. 잠깐만 8마리네? 자 원래 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아온 4마리 크기 순서대로 팡팡이 이 눈깔 뒤집어지겠다. 자 그리고 돌 개새끼 있죠? 돌 개새끼 이름 뭘로 짓지? 돌팡이 바로 지었다. 자 이렇게 수조 안은 지금 전부 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팡무늬가 잡힌다면은 양식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개판되어 있는 수조는 종종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더. 아 쟤네 나중에 빵무늬한테 다 학살당하면 어떡하냐?